다음 소식입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원거리 조업 어민들의 주된 연락수단인 위성전화가 수개월째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지궤도 위성이 수명을 다하면서 전화가 먹통이 된 건데 어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29톤급 어선에 설치돼 있는 위성전화입니다. 휴대전화나 인터넷전화는 제주 해상 수십 킬로미터를 넘으면 불통인 반면 위성전화는 상공에 있는 정지위성을 이용해 중국이나 대만, 호주 해역에서도 송수신이 가능합니다. 수개월 원거리 조업에 나서야 하는 어민들은 가족들에게 안부를 전하거나 주변 선단과의 교신 또는 해경이나 수협에 위치를 보고할 때 무전기나 위치 발신장치 대신 사용이 편리한 이 위성전화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최근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난 4월 정지위성이 노후화돼 수명을 다하면서 제주 연근해 어선의 80% 정도인 약 280척에 설치된 위성전화가 하루아침에 먹통이 된 겁니다. 안 되죠. 언제쯤 들어갈 거다, 뭐 고기 좀 잡았다, 뭐 했다 다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런데 없어버리니까 완전 무용지물 되보니까 모르지. 무슨. 안 돼. 먹통이죠. 그럼 여기 전화번호가 다 뜨거든요. 다 뜨고 뭐를 하는데 안 돼. 할 수가 없네. 이로 인한 부작용은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 두 건에 불과했던 조업어선 위치 미신고 건수가 올해 4월 위성장애가 발생한 이후 약 100일 만에 5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차기도 해역에서 10시간가량 통신이 두절돼 해경이 긴급 출동했던 사건도 위성전화 불량으로 인한 위치신고 미이행이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 이용하는 위성전화 서비스가 무용지물인 데다 위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까지 받아야 하는 어민들로서는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각 어선주분들이 이제 자비 부담을 해서 비싼 이제 장비를 해놓고 이제 사용을 해왔었는데 근데 지금 수개월째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유사시에는 연락할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문제가 상당히 많죠. 9월부터 대체 위성을 활용한 새로운 위성전화 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지만 여름철까지 원거리 조업 통신 환경에 공백이 생기고 무엇보다 이미 불편을 겪은 어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지도 미지수입니다. 항상 원활할 수는 없습니다. 그 주파수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위성전화가 그 2차적인 그 수단으로 좀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어선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위성전화 업체들 좀 설명회를 통해가지고 원활하게 어선 안전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어선주들은 현 위성전화 업체 등을 상대로 손실보상 같은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인 가운데 먼바다 조업어선의 위치 보거나 교신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위급 상황 시 대응이 늦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